김바담의 부기영화. 네. 네, 오늘은 멋진 하루라는 영화를 갖고 왔습니다. 오늘 남자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거 남자의 찌질함도 찌질함인데 저는 이걸 멋진 하루로 저는 부제를 잡초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밟아도 밟아도 일어나는 죽지 않아. 어떤 상황에서도 이 멋이 좋아서 갖고 왔거든요.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망해가지고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경마장에서 있는 남자친구한테 1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전도연이가 불쑥 나타나서 돈을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형편상 돈이 없잖아 남주가. 하정우가 돈이 없으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최대한 빌려서 갚는 내용을 보여주는 다 빌리지 다 최대한 빌리는 게 아니라 다 빌려 그래, 빌려 갚는 내용이고 이 영화는 그 일본 타이라 야스코라는 단편 소설이 원작이에요. 원작이 따로 있구나. 소설이 원작이고 이제 그거를 한국으로 갖고 와서 한 건데 주인공을 하정우가 진짜 잘했대요. 저는 이제 소설은 못 읽어봤는데 읽어본 그 내용들을 보니까 소설은 그 남자 주인공이 훨씬 더 드라이하대요. 하정우가 하정우 스타일로 완전히 살려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화 추천드리는 거는 서울 시내를 로드무비로 찍으면서 서울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쁜 느낌들을 받을 수 있어서 어찌 잘못 보면은 홍콩 느낌도 좀 나고 그 부산 느낌도 좀 나고 그 분위기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서울의 풍경을 보면서 남녀의 진행 사항을 볼 수 있는 영화여서 추천을 한번 드렸습니다. 어떠셨는지 총평들. 전 이거 저기 김마담님이 보라고 한 게 하정우 같은 남자 닮아라. 나는 보고 있으면서 너무 매력적인 거야. 하정우 캐릭터가 이게 막 보고 있으면 정말 저 성격하고 말투 닮고 싶을 정도로. 네. 그거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는 진짜 별거 없는데 네. 지루하지 않아요. 잘 연출도 잘했고 네. 돈을 한 번에 해결할 만큼인데 또 그것도 아니야. 찔끔찔끔 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돈 빌리는데. 네. 사실 저기 하정우가 전 여친과 딱 돈 갚아 이랬을 때 네, 네. 얘가 여자친구 돈을 떼먹고 잠수탄 되게 찌질한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 딱 봤을 때 근데 이제 돈 빌리러 막 다니는데 그 사람들 만나고 하정우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좀 알겠는 거예요. 그래도 얘가 돈 없고 다 없어도 그래도 사람 관계는 되게 뭐 없어.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모든 사람하고 다 두루두루 다 관계를 맺고 있을 정도의 인맥. 그런 거 보니까 가진 게 없어도 좀 남자가 뭔가 꿈도 있고 또 이런 성격과 말투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구나.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. 네. 저는 두 번째가 세 번째 보는 거였는데 이번에 벌써 봤어요. 많이 보셨구나. 그 전 처음 봤는데. 아니 네. 너무 네. 재밌었어요. 하정우도 좋아하고. 그때는 몰랐는데 OST가 네. 와 OST가 죽음이 든데. 음악이 끝내줘. 아, 그래요? 재즈가 끝내줍니다. OST를 보니까 예술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. OST 감독이 김정범이라고 네. 푸디토리움이라는 네. 예명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목도 10시 12분 네. 오전 네. 10시 32분 뭐, 네. 뭐 이런 식이에요. 아, 시간으로 네, 하루니까 그래서, 그 시간에 딱 나오는 그 음악이 그 노래 제목이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OST가 난 너무 OST만 들어도 난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아요. OST가 그 옛날에 그 미술관역 동물원 같은 느낌의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. 저는 하정우 말투만 생각나가지고 음악 하나도 기억 안 나네. 아니 난 왜 그때 처음 봤을 때는 OST가 좋다라는 느낌을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오 저런 퀄리티의 OST였어? 그러니까.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저는 그 몇 장면이 기억나는 게 그 음악 얘기하시니까 하정우가 사촌집 올라갈 때 그 계단 올라갈 때 나오는 재즈가 있어요. 그런 것들 들어보면 야, 이 감각이 진짜 좋다. 분위기하고 섞이면서 딱 나오는데 묘하게 맞는 그 상황들이 많아요. 그리고 그 상황이랑 정말 그 재즈 선율이랑 묘하게 맞아요. 네, 너무 좋아요. 그 여자는 정말 뭔가 되게 아픔 있는 느낌인데 하정우도 되게 보고 있으면 뭔가 좀 짠하잖아. 근데 날씨는 너무 좋아 또 오전에는 뭐 저녁 때는 비가 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랑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 시나리오도 난 되게 좋았던 게 그 대사 하나하나에 다 그 사람들의 캐릭터가 이렇게 막 설명을 안 해도 전우 사장 설명 안 해도 다 나오죠. 그런 게 나오더라고. 그래서 그런 게 난 너무 좋았었어요. 맞아. 그리고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점이 이런 거잖아요.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 사촌 빼고 다 여자야. 맞아요. 그 맞아요. 점이 또 특이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왔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다 보니 자기 사촌을 빼고는 모두 여자하고 관계가 돼 있고
그 점도 되게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이 영화랑 이제 비스트 보이즈 뭐 이런 걸 계속 보잖아요. 다 보면서 하정우 느낀 게 아 이건 연기가 아니다. 연기 아니야. 진짜 이건 얘다. 근데 이거 하정우도 지 얘기를 했어요. 제가 얘기한 게 멋진 하루에서 나오는 이 모습이 자기랑 제일 비슷하다고. 근데 딱 보면서 이건 연기가 아니다. 연기를 잘한다가 아니라 아 저건 지가 하는 걸 그냥 한 건데 이 느낌이 좀 많아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니까 내가 여기 딱 무릎 꿇고 있을게. 저는 그 장면 얘기하려고 했거든요. 그리고 이거를 보실 때에 어떤 식으로 보면 좋냐면 이거는 약간 비스트 보이즈의 전신 풀컬 정도로 생각하고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볼 거고 하정우의 삶을 그냥 영화로 보면 용서받지 못한 자로 군대를 전역했어. 그래가지고 멋진 하루를 보내고 그다음에 비스트 보이즈가 되어가지고 막 살다가 수리남으로 떠나는 여정을 생각하고 보시면 그리고 뭐 도망자를 꼭 넣어야 된다. 추적자를 넣어야 된다.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자와 멋진 하루 정도 사이에 돌아가고 나와서 갱생해서 멋진 하루가 되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. 요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비스트 보이즈를 좀 많이 생각하셔서 그 전 프리퀄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닌데 뭔가 그 느낌이 많이 묻어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나 얘기하고 싶은 장면들? 부장님. 아, 뭐 하정우 돈 받으러 다니는 장면 중에 그거 있잖아. 그 전도연이 물어보잖아요. 뭐? 그래서 너 쟤랑 잤니? 잤니? 아, 물어보잖아. 아, 나도 그 되게 궁금했었거든. 궁금했다. 아 진짜 쟤네 무슨 관계지라고 하는데 전도연이 그렇게 딱 물어봐 주니까 난 그게 나 너무 좋았었어. 너도 이제 나한테 궁금해지는구나 이거? 그래서 잤는지 안 잤는지는 그 안 나오긴 하지만 속으로 나도 궁금했었거든. 그 둘이 관계가 뭘까. 근데 그렇게 물어봐 주니까 난 그게 너무 제일 좋았었어요. 저는 이 그 지금 얘기한 왜 대답을 좋아하냐면 이걸 왜 기억하고 있냐면 연애를 잘하는 애들 있죠. 연애를 잘하는 애들은 제가 볼 때 남자고 여자고 딴소리를 해요. 그게 연애의 포인트 같아요. 아, 그 주제에 벗어난 얘기?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. 벗어나진 않지만 관심 있는 거. 예를 들어 뭐 만약에 너 어저께 뭐 했어? 이렇게 얘기하면 초짜들은 나 술 먹었어? 밥 먹었어? 얘기를 해. 어저께 뭐 했어? 그러면 내가 너 좋아하게 안 좋아하게. 뭐야 이게.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? 그러면 이게 이거를 저쪽에서 대답하는 순간 얘기하는 놈이 지는 거야. 근데 하정우 대답들이 대부분 그래요. 그래서 당맞는 것 같지만 끌고 가는 건 하정우야. 아까도 만약에 너 저 여자랑 잤어? 그러면 잤어 안 잤어가 나와야 되잖아. 그게 왜 궁금한데? 뭐 그렇게 하거나 돼? 그렇게 안 하고 너도 드디어 이제 나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구나.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.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노련미가 넘치는 그 남자의 느낌이야. 난 그거 보면서 김마담 느낌이 좀 나더라고. 난 김마담 화낸 거 못 봤거든. 뭐 얘기를 해도. 아 여기 이제 하는 거 봐서. 저는 하정우 무릎 꿇는 장면하고요. 나도. 나 진짜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. 너무 난 그 무릎 꿇는 거 말고 넙죽 엎드릴 때. 나 진짜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어. 난 볼 때마다 그 장면 보면 맞아. 저는 남자 무릎을 원래 쉽게 꿇어도 되는구나. 그 장면에서 쉽게 꿇어도 되는 거였구나. 꿇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아니에요. 엎어질 때 나 너무 귀여운 거야. 난 진짜로 너무 매력 있었어. 그 장면이 그런 나한테 거는... 화를 내. 맞아. 내가 무릎 꿇을게. 나는 그건 애드립이 아니라고 본다. 그냥 자기야. 자기 같아. 나의 자존심 따위는 뭐 이런 걸로는 나의 자존심 건드릴 수는 없어. 화나지 그런 느낌. 그 정도는 화나지 않고 100번도 꿇을 수 있어. 이런 자세니까. 그래서 그 나중에도 그러잖아. 넌 그런 게 화나지도 않니? 그러니까 그러게. 화난다. 화나네. 말하면서 냉정 막혔다. 자기도 안 나는데 상대방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 맞춰주는 그런 거. 그 장면 보면서 저렇게 성격이 좋은 게 평소에 화를 안 내는 저 성격이 좀 닮고 싶다. 매사에 진지한 사람들도 있는데 매사에 진지하지 않은 사람도 괜찮구나. 그리고 하정우가 대부분 다 가벼운데 그 지하철에서 효도루 사진 볼 때 꿈 얘기한 거 있잖아요. 네. 그때가 유일하게 좀 자기 진심과 자기 어떤 자기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하는 장면이고 사실 그 장면에 전도연도 미안해서 눈물이 나지 않았나? 저도 생각보다 하정우 그 얘기하는데 좀 짠하더라고요. 그렇죠? 힘든 상황인데도 자기 여자친구가 갑자기 전 여자친구가 돈 갚으라고 왔는데 그걸 또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와중에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 그 장면,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. 그럼 한번 그냥 느닷없이 전도연은 왜 왔을 것 같아요?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가 1년 만에 온 거잖아. 왜 온 것 같아? 저는 그게 볼 때마다 전 이런 꼴을 당해봤거든요. 갑자기 온 적 있다고요? 갑자기 온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. 근데 그 당시는 그 문제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얘는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지 않거든. 그 핑계를 대고 보러.
그러니까 보던 아니면 뭔가 자기만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 온 거거든. 근데 그 당시에는 돈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.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네. 내 느낌에는 어떤 식으로도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. 350만 원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일 수도 있잖아요. 아니 그리고 걔는 지금 돈이 많아요. 새 차 샀지. 뭐 새 내비게이션, 새 핸드폰 이런 거 보여준 거 보면 지금 형편이 어려운 애가 아니야. 그렇지. 근데도 350만 원을 그걸 가지고 어쨌든 얘 얘랑 헤어질 때도 하정우랑 헤어질 때도 하정우 사정이 안 좋아져서 헤어진 거잖아. 그렇죠. 근데 지금 현재 남자친구도 그 나오잖아요. 그 설명으로 네,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공금 횡령 때문에. 그래서 너랑 헤어졌던 이유, 너랑 헤어졌었던 게 네. 정당하다.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 받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? 아, 그러니까 자기 위로.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.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남자를 떠난 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못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그 비슷한 사람한테 또 들어보고 싶어 듣고 싶었던 게 아닐까? 그 뭐 예를 들어서 350만 원을 줘라고 했을 때 그 하정우가 얘를 정말 상 못된 여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말도 안 섞었겠지 처음에. 근데 하정우 했을 걸? 멋진 아들 하정우는 했을 걸?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난 갔던 것 같아. 김쌤은요? 저 뭐 그래야 영화가 되겠지. 제목이 멋진 하루잖아요. 누구에게 멋진 하루인 것 같아요? 여주랑 남주 중에. 이거는 여자에서 멋진 하루인데. 여자 입장에서. 나도 그런 것 같아. 여자 입장에서. 저도 그렇거든요. 뭐야?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정우 입장에서 이 영화가 하정우가 나오니까. 멋진 하루가 하정우 입장에서 갑자기 전 여자친구 와가지고 뭔가 벌어지는 이야기라서 하정우 입장에서 멋진 하루인가? 라고 했다가 마지막 장면 보고 이게 전도연한테 멋진 하루구나 여자한테 왜냐면 얘가 되게 뭔가 급하건 뭐가 화가 많이 났건 뭐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얘를 만나면서 좀 풀렸어 하루 만에 네. 그 방법은 좀 과격했지만 네. 그러니까 이건 주인공이 전도연이야 전도연이 만난 사람이지 그래서 저도 전도연이 뭔가 얘를 찾아온 이유는 부자 말씀대로 뭔가 이 엉망인 기분을 얘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왔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결론이 나서 떠나지 않나. 이건 여자분들이 댓글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. 이건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감정인 것 같아. 아예 우리가 모르는 감정 같아.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게 그거거든요. 이 장면에서 되게 돈 빌려다닐 때 우리가 되게 한심한 남자로 느껴지잖아. 병훈이가. 근데 보면 돈을 처음 빌리는 상황 같지 않아요 다? 저는 그 느낌이 되게 세던데. 아, 빌려주는 사람들한테. 빌려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얘가 노상 이렇게 빌리던 애가 아니야. 그래서 어렵게 얘기를 하고 가서 뻔뻔하게 돈을 빌리지만 되게 다들 흔쾌히 빌려주잖아요.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좀 나는 되게 재밌더라고. 이게 그러니까 얘는 늘 이렇게 사는 애가 아닌데 이 여자애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겪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되게 처음 약간 뭐라고 그러지? 그 마지막에 돈 빌려준 여자도 그 얘기하잖아. 나한테 맨날 도움을 얻었는데 도움을 달라고 해서 도움을 준다고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.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사람 같아요. 근데 그 웃겼던 게 마지막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까지는 얘가 어려웠어. 야 희수야 일로 와봐. 인사해야지. 이러잖아. 아유 여자 이렇게 딱 해서 어떡해. 젊은 분이 그렇게 힘들어서. 아니 그게 난 너무 웃겼어 난 그게.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 되고 야 그래도 돈 받았잖아. 야 저 사람도 기분 좋고 도와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너도 기분 좋고. 뭐 애착가는 캐릭터는 다음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하정우가 제일 좋더라고요. 워낙에 매력 있는 캐릭터로 나와서 맞아. 하물며 여기는 싫은 캐릭터가 없어. 그렇지. 영화에 다 이해되고 다 이유가 있고 나쁜 놈이 없어 근데 여기는. 그지 않아요? 난 그 하정우도 하정우인데 그 두 번째로 빌렸던 그 템프로 아가씨 있잖아요. 그 아가씨 쿨하대. 세상 이렇게 쿨하던데. 멋있죠. 그 얘기할 때 멋있지 않았어요? 아까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해요.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냐고. 쿨하죠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. 여기서 조금 싫은 캐릭터는 그 맥주 마시던? 네, 맥주 마시던 그 남자. 그 남자가 조금
싫은 캐릭터. 저는 전도연 보면서 진짜 좀 매력을 완전 느낀 게 제 만났던 여자친구들이 다 저런 표정을 저한테 진짜 진심으로 저런 식으로 짜증을 냈거든. 그리고 아, 아무튼 그거 보면서 되게 생각나더라고. 제 모든 여친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. 내가 태어나서 사람한테 이렇게 화내본 건 네가 처음이다.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 뭔가 그리고 계속 화내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장난치잖아. 그런 느낌이 아무튼 되게 애착이 전도연이 되게 애착이 가더라고요. 전도연이 웃는 모습은 한 번도 없었죠. 그랬던 것 같은데 잘 못 보겠어요. 늘 짜증나 있어서 화가 몹시 나 있더라고. 처음부터 돈 갚아. 얘기하니까. 근데 그 상황은 진짜 찐으로 짜증났을 것 같아. 그 학교 앞에서 차 견인했을 때. 진짜 화내잖아. 견인 당해봤어요? 아니요. 당해봤어요. 저도 한번 당해봤거든요. 저는 처음에 도둑인 줄 알았어. 나도. 아 차를 훔쳐간 줄 알았어. 야 차가 내가 분명 내가 처음에 기억이 잘못된 줄 알았어. 처음엔 내 기억이 잘못됐다. 두 번째는 누가 훔쳐갔다. 외국처럼.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려다가 주변을 봤더니 견인 딱지 이렇게 딱 붙어 있어. 진짜 근데 나랑 똑같네. 앞이 깜깜하지 않아요? 갑자기? 와. 그래서 전도연 진짜 짜증날 거야. 근데 그 전도연이 너무 남 탓을 너무 해. 그런가? 뭐 있죠? 아니 그 차 주차한 것도 그렇고. 아 네가 여기다 하려며. 전반적으로 보면 다 남 탓이야. 걔가 그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남자친구가 뭐 저 동생이 뭐 저 해서 한 거고 하정우랑 헤어질 때도 걔 사업이 뭐 안 돼서 뭐 한 거고 그리고 뭐 저 자존심 뭐 돈 다른 데 취직을 하려고 해도 거기서 돈을 얼마 안 주고 그러니까 본인 탓이 아니고 다 남 탓. 근데 전도연이 되게 일반적인 사람 아니야?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캐릭터예요. 아니 안 그래도 만나면 그런... 다 그렇던데 나한테. 자 이제 그러면 뭐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나 이유 뭐 있어요? 뭐 이런 사람들 봐라 이런 거? 저는 그래서 평소에 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. 뭐 좀 자격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부끄러운 남자고 게... 여자고? 네, 내가 좀 부끄러운 게 많아. 그리고 그 부끄러운 걸 자꾸 숨기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영화 보면 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. 내가 부끄럽게 느끼니까 주변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. 내가 당당하면. 주변에서 아무도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. 좀 긍정적으로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보시면서 조금 오히려 좀 힐링 되시지 않을까? 저도 비슷하게 요즘에 어떤 이유에서건 자존감이 좀 떨어지신 분들 좀 보시면 자존감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 올릴 수 있는 사람도 나다 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. 저도 비슷해요. 30대 이상의 좀 첫사랑을 겪은 겪고 이별이 있는데 요즘 삶의 좌절을 좀 느끼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 진짜 잡초같이 일어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더 화를 낼 수도 있어요. 옛날 남친들이 생각나서. 그러니까 여자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좀 보시면 삶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무릎 한번 꿇으면 편해질 수 있다. 넙죽 엎드리면 된다. 플러스로 이 장면 한번 나중에 보시면 엄청 웃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영화 강추드리니까 저는 아 어때요? 강추드려요? 좀 네 저는 강추. 아 그래요? 저는 이 영화도 보시고 OST도 따로 들으시면 가을이랑 또 잘 어울리는 재즈라. 아 OST 정말 강추입니다. 진짜. 진짜 저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. 근데 음악만 붙지 마시고요. 좀 귀찮아도 영화를 한번 다시 한번 틀어놓고 집중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 장면에서 너무 잘 어울려요 음악이.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보면은 완전 배가 되니까. 보기 전에 얘기해줬어야죠. 몰라 이 새끼야. 진짜 못 보고 와가지고 이 새끼야 네가. 보기 전에 얘기해줘야지 사람이. 다시 봐 그냥.